오늘은 취향과 주거 다양성이 바꿀 새로운 청년 주거의 가치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주거의 다양성, 청년들이 처해 있는 주거 환경 속에서 다양한 주거의 형태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일본과 또 우리나라의 주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여주셨던 것처럼 일종의 테이스트, 취향이나 약간 다양성, 약간 라이프스타일이나 약간 리모델링, 리노베이션,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약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는 이제 좀, 다들 공감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사람들이 조금 다양하게 살고 싶다는 취향의 변화가 좀 다변화됐다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리모델링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제 뭔가 하드웨어적으로 가치가 되게 높아서 일하기보다는 우리가 도심에서 되게 괜찮은 인프라를 가지고 이제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종의 공간 자산으로서의 가치, 약간 리모델링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약간 이런 공간 자산으로의 가치, 약간 이런 게좀 인정받는 시대가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것 같고, 저희는 이제 어바나이브이랑 비슷하게 이제 밀레니얼들이랑 주거 공간들이랑 업무 공간들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거는, 예전에는 일종의 약간 철도나 가스처럼 이제 되게 기초적인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나 주차장처럼 뭔가 좀더 약간 도시가 되기 위한 인프라, 그 다음에는 일종의 요즘 유행하는 일종의 상업시설들처럼 되게 약간 폭넓은 선택을 할수 있는 상업 공간들이 주로는 이제 인프라라고 이야기가 이제 점점 변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인프라를 그 소비자들이나 약간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 제공해 줄수 있는 이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지 좀 집중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들마다 각자 약간 소비자들한테 약간 그들의 취향에 맞는 새로운 인프라를 공급하는 약간 이런 형태로 이제 좀 진화까지는 아니고 발전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요즘처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여있지만, 요런 상황들이, 요런 추세들을 좀더 가속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리노벨링 코리아의 이승민 대표님으로부터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취향이라는 게 생기려면, 어쨌든 가 있어야 이게 나에게 맞는지 알수 있잖아요. 또 경험도 해봐야 되고. 근데 수도권에서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자기 어떤 주거의 취향을 생각해 볼 기회 자체가 좀 적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두 대표님께서는 좋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지만, 주로 이 새롭게 생겨나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서비스들도 도심에 가까운 어떤 뭐 역세권이라든지,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특별함을 이제 소비자들의 이 원하는 이제 강점으로 승화시켜서 이제 상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의 주거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의 트렌드가 무엇일지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서울뿐만 아니고 도쿄, 다른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제 직주 근접이 트렌드였잖아요. 교외로 나가던 사람들이 도심으로 몰려들면서 지방은 점점 쇠퇴하고 도시의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는 게 트렌드였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이제 교외 지역에 대한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고, 근데 교외 지역에서 도심으로 출퇴근을 하다 보면, 이제 저도 출퇴근하면 그 대중교통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심에 대한 선호는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대중교통이 이어가지 않는 어떤 도보권 아니면 골목 상권이라는 것처럼, 그 동네의 가치가 좀더 중요하게 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좀 청년 주거의 좀 가치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비혼, 아까 말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여성 주거에 안심할 수 있는 주거라든지, 아니면 좀 요즘은 또막 비혼이나 오랫동안 결혼 안 하고 싱글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이분들이 이제 임대할 수 있는 주거는 많지만 자가 할수 있는 상품들은 다양화되지 않아서, 아마 제도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보완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상욱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전의 트렌드가 획일된 어떤 쉐어하우스,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청년들이 함께 주거를 하고 공유 공간을 같이 나누는 그런 쉐어하우스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특정 직군, 뭐 패션, 주얼리, 또 특정 직군들이 함께 모여서 일자리와 잠자리와 놀자리가 함께 결합된 그런 청년 주거의 형태를 새롭게 기획하고 또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새로웠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런 새로운 주거 형태를 만들 때 민간의 영역이 있고 또 공공의 영역이 있는데 민간과 공공의 영역에서 부딪히는 혹시 문제점들은 혹시 현장에서 있으셨는지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이런 것들이 조금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바램들은 없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중에 토론에서 한번 제가 듣고 싶고 먼저 정지현 브리크 컴퍼니 대표님으로부터 브리크 매거진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도심에서의 주거의 뭐 유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멀리 다양하게 소개하고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도 해주시고 밀레니얼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주거의 다양성 또 라이프스타일 추구 형태는 요즘 어떤 트렌드인지 그런 것도 한번 첨언해서 오늘 주제 발표에 토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브리크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는 정지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매체가 한 3년 됐거든요. 3년 동안 제가 도시 저희 매체의 사례 위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도시 주거의 다양성이 확보한 그런 집의 사례를 해서 지난 3년간 한 500여 건을 아카이브를 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정말 그 청년 주거부터 노인 주거까지 다양한 사례들을 만나게 됐고요.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 또는 지금은 이제 청년들만 얘기하시지만 반대로 또 그 청년들의 공간을 만들고 또 임대를 꾸려나가는 임대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청년들의 부모 세대. 네.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난 3년간 취재하는 사례 중에 상당수가 절반 이상이 다가구 또는 근린 뭐 이렇게 복합시설이 되어 있죠. 위에는 주거 공간이 있고 밑에는 상업시설을 해서 임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건물주들이 만든 그래서 대부분 한 9세대, 5층 건물에 9세대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들의 작은 소형 도심형 주택들을 만드는 건축주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제 양쪽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입장과 그 다음에 그런 공간을 개발하는 입장을 들어봤을 때 되게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요. 일단은 청년 주거의 포커스를 맞춰보면 그 대략 그 지금 1인 가구가 30% 중에서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늘고 있는 데가 청년 주거인 거고 비혼 가구 그러니까 꼭 청년이라고 해서 뭐 34 미만의 뿐만 아니라 싱글 가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 주거의 상당수의 형태가 저희는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한 50% 정도가 예를 들면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개인 건물주한테 보통 천에 60만 원 서울 기준을 하면 근데 그 평수가 5평? 예, 그거밖에 안 됩니다. 개인이 쓸 수 있는 공간이 5평 정도에서 천에 60만 원이 일반 다가구 주택이고, 그 다음에 이런 사회주택, 서울시에서 공급하거나 LH에서 공급한 쪽에서는 천에 3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쉐어하우스나 이런, 저기 뭐죠, 큰 브랜드들이 한 것들은 아예 천에 100만 원이 넘는 쪽. 이렇게 사실은 그 4평, 5평? 한 4평에서 6평만의 그 공간에도 굉장한 브랜드와 그 다음에 서비스 질이랑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쓰고 있는 50% 이상이 쓰고 있는 공간들이 그렇게 작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간이 없는 그런 식의 그 주거 형태가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대다수인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년 주거의 해법들이 일단 다양성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취지고 그렇게 가야 되고 지금 나와 계시는 뭐 어반 하이브리드나 로컬 스티치가 개발하는 그런 공간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50%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주들 예를 들면 일반 개인이죠. 개인 집주인들이 만들어 놓은 청년 주거의 공간들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그 예를 들면 활용할 것인가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 개인 건축주들은 어떻게 보면 리뉴얼하거나 아니면 유지보수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고 또 그 공간에서 청년들은 안정성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걸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SH공사에서 주관하는 거고 서울시에서 이제 같이 하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게 예를 들면 다양성 측면을 예를 들면 공급자의 다양성 뭐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고 민간에서도 개인이 있을 수 있고 디벨로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그 구분을 지어서 조금 더 정책들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 디벨로퍼들이 좀 앞에서 취향과 그 다음에 공유 공간과 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은 주거의 안정성도 필요하지만 심리적 안정성이나 성장의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커뮤니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디벨로퍼들이 앞서 하면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어떤 보완을 할 수 있는 일반 그 건물주들한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유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청년 주거 문제를 이렇게 다양성을 끌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존하는 이 지금 살고 있는 청년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재분석과 어떻게 방향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주거 형태들을 더 새롭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본의 또 예산의 논리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열악한 환경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 합의로 청년의 주거 문제를 더 다양하게 공급하고 또 조금 더 나은 주거 공간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오늘 마지막에 정지현 대표님 말씀하셨던 민간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대상 사업자들에게도 조금 더 주거 공간들을 조금 더 다양하고 또 좋은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또 많은 공감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토론의 발제에서 일본의 사례처럼 일본 사례가 지난번 1차 우리 아시아 청년 주거 문제의 현황에서 보면은 우리의 미래를 앞질러 가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기도 했는데요. 일본의 저소득 청년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패러사이트 싱글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도시에서는 주거비용들이 굉장히 고비용으로 발생하니까 아시아의 청년들 중에서도 도쿄에 사는 청년들은 특정한 일자리가 없이 한시적인 아르바이트나 한시적인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청년들이 주거의 고정 주거를 갖지 못하고 주거 난민으로 활동하는 주거 난민으로 전락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어하우스가 그런 청년들의 저렴한 주거의 공간이 되고 청년 난민으로서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친구가 생기고 또 대안 모델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것으로 도쿄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쉐어하우스가 이제 많이 권장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 언택트 시대의 쉐어하우스가 이 시대의 바이러스 시대의 언택트 코로나 이런 시대에 부합한 주거 형태냐에 대한 말씀들의 질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이상욱 대표님은 현재 어떻게 지금의 밀레니엄 세대가 앞으로 쉐어하우스와 그에 준하는 주거공간들의 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사태가 진행되면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 간의 대면 접촉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이나 혹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것들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쉐어하우스 유형들 중에서 룸을 쉐어하는 뭐 방 하나를 한 세네 명 정도에서 같이 쓰는 그런 쉐어하우스 모델들은 현재적으로 공실률들이 되게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모델들은 사실상 원래도 약간 좀 비즈니스 모델에 한계가 많이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그 모델의 한계점은 수명은 더 빨리 단축했다 이렇게 좀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그거와는 조금 다른 결로 해서 지금 좀 이제 그런 쉐어하우스, 코리빙 시장들은 오히려 더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들도 같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 공간들, 개인들 공간 같은 경우에들은 좀 더 독립적으로 더 확보를 해주고 대신에 뭐 다양한 뭐 주방이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영화 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다양한 공유 공간들을 건물 외 이곳저곳에 그냥 분산해서 배치해주는 방식들의 코리빙 시장들은 훨씬 더 지금 더 공격적인 투자들이나
공급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측면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일본 일종의 그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와 같은 그런 장점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기존 오피스텔들이 결국에는 현관 밖을 나가고 나면 내 공간이 더 이상 없는 그런 거로 좀 더 보완을 하면서 다양한 공간들을 내 집 주변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고요. 사실 이것들의 또 장점들이나 지금의 앞으로의 변화의 흐름에 좀 더 살펴보면 실제로 지금도 뭐 다 많은 기업들이나 뭐 일반적인 회사들에서도 재택근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SK 같은 기업들에서는 더 이상 회사로 출근하지 말고 거점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일을 하라 이런 식으로도 분위기들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쨌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내 집 근처에 어딘가에서 일할 공간들이나 생활할 공간들을 찾게 되는 측면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2월 달에 3월 달에 코로나가 확산할 때 그때 가장 많이 사람들이 붐볐던 공간들은 스타벅스였고 거기서 사람들을 공부하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게 내 건물 안에 그럴 수 있는 공용 공간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그 어떻게 보면은 내 집 개인의 집 자체를 넓히는 데 사실상 경제적인 문제들이 한계가 있는 거를 조금 더 극복해 나가면서 현명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앞으로는 뭐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불가피 그거는 뭐 어느 공간이든 간에 불가피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가능성과 기회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컬 디자인 무브먼트 김수민 대표님께 추가 토론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도시재생과 청년주거의 결합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기획하신 사업 중에 있으면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는 그런 가운데 이제 공공의 지원 또는 한계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좀 부딪혔던 현장에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는 이제 유휴공간을 개발해서 주거랑 업무시설이랑 이제 상업공간들을 믹스해서 운영하는 형태를 이제 메인으로 삼고 있고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오늘 토론 주제처럼 요 주거의 다양성이라고 했잖아. 청년들 취향의 다양성 자체랑 주거 자체가 약간 일자리와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이제 4인 가족 시대의 중심에서는 필요한 게 이제 일종의 일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집 아니면 네. 여유 있는 주차장 주말에 아이들이랑 그렇죠. 같이 갈 수 있는 대형 마트 약간 이런 게 메인이었지만 네. 요즘에 일자리랑 일하는 방식이 아예 달라지다 보니까 밀레니얼들이 이제 일을 하고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주거 공간이랑 업무 공간들이 좀 다른 형태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걸 어떻게 이제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주로 하고 있고 주로 네. 그래서 주로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지점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고 아까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알부동산이 일종의 그런 아티스트들이나 좀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그들이 일종의 그거를 이제 자기의 이제 커리어 겸 약간 일종의 그런 그 놀이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 국내에도 약간 그런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는 네. 거는 되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전통적으로 주거공간 자체가 일종의 공급자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좀 무거운 상품이잖아요. 상품적인 네.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저희나 약간 알부동산이나 어반하이브처럼 좀 가볍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회사들이 일종의 약간 프로토타입을 개발해서 시장의 반응을 보고 일종의 그것들이 어느 정도 괜찮은 형태로 소비자한테 인식이 된다고 하면은 일종의 대형 자본들이라던가 공공시장에서 비슷한 형태로 약간 공급을 해주는 방식이 약간 시장상에서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들고요. 아까 이 위원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되게 많은 이제 스펙트럼 넓잖아요. 청년 자체가 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거 난민 형태에 있는 친구들도 예. 있고 약간 좀 더 안정적인 친구들도 있고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예. 지금 저희가 이런 주거 다양성을 논의해야 되는 건 그 대부분의 약간 전체 연령층을 예. 다 다룰 수 있는 뭔가 포괄적인 의미의 그 논의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는 약간 공공의 입장에서는 좀 더 약간 생존에 필요한 시설 그 공간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 공급에 좀 더 방점을 찍어주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공공에서나 또 민간에서나 이 모든 부동산의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되는 일정 부분이 있는데 이 청년 또는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는 이제 공공이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 정책들이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 청년들이 자가 소유에 대한 또 욕구들 그리고 앞으로 더
안정된 주거를 하고자 하는 욕구들을 우리가 그 정책에서 그것들이 무시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 모든 청년들과 밀레니언 세대들이 기성세대만큼 자가 공급과 자가 소유 이런 시대가 과연 계속해서 저는 공급이 그만큼 원활하게 될까라는 의문들이 항상 남기 때문에 주거복지의 차원에서는 임대주택을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주거보조비나 아니면 다양한 주거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주거의 취약계층들이 월세에 큰 부담을 갖지 않고 공공의 지원을 통해서 주거의 안정을 안정하게 살 수만 있게 된다면 청년들의 자가 소유의 욕구들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좀 요즘 기성세대의 생각일까요? 밀레니언 세대들은 여전히 자가 소유가 안정적으로 더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그거.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첨언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가 취재한 사례들이나 아카이빙한 사례 중에 30대들이 지은 다양한 집들이 많습니다. 네. 의외로 저희가 쌓았던 집들이 은퇴주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과 그 주거를 양립할 수 있는 도심 주거를 사례를 쌓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진짜 바닥 면적 4.5평을 가지고 방 한 칸씩을 고시원 같은 방 한 칸씩을 4층으로 쌓아서 하나는 거실로 하나는 부엌으로 하나는 침실로 하는 그런 사례들도 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세나 월세 비용의 부담을 막기 위해서 세 사람이 한 땅에다가 그러니까 한 가구 한 집인데 네. 세 가구를 분리형으로 지어서 협동주택 네네 협동주택처럼 아니면 그냥 그 한 대지에 집을 출입문을 달리 짓는 거죠. 네. 그러니까 듀플렉스 주택이나 네. 멀티플렉스 주택처럼 지어서 그렇게 사는 사례들을 봤는데 여전히 그 불안정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네. 결국은 청년들도 자가를 가지고자 하는 부분은 결국은 그 자기의 주거의 안정성과 삶의 질 또는 그 자기가 어디 출근을 해야 된다든지 일할 때 있어서의 기본적인 그 토대가 되는 것에 대한 욕구는 강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형태가 다양해지면 더 가능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다양성이 있으면 또 가능성이 열리지 않습니까? 4인 가족들 위주의 아파트가 아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취재했던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전히 안정적 주거를 원하는 30대들의 수요 그것들이 뭐 예를 들면 취향 공동체도 있었어요. 다 결혼을 하지 않은 여러 남녀가 일곱 네. 남녀가 같이 사는 집 네. 결혼할 계획이 없어요. 네. 근데도 그렇게 같이 사는 집을 지은 이유가 네. 결국은 안정적 주거와 취향 또는 삶의 질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욱 대표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청년 주거의 물리적 공급 방법의 방향성 그리고 청년들의 네트워커적인 내적 공급 방법의 방향성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해달라 그러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방법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가 나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거를 어떻게, 주거의 공급 형태, 혹은 뭐 주거 생활 방식의 다양성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에 대한 이슈라고 봤을 때, 저는 그 형태적, 생활적인 패턴으로서의 다양성 이전에, 우선적으로는 그 주거 공급 방식에 대한 그 모델이라든가 그 안정성을 먼저 더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든 간에 지금의 그 아까 우선 그 대답에서 그 질문이나 이런 답변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소득 구조를 정규 분포를 그렸을 때 사실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하위 퍼센트에서부터 한 60% 70% 정도 상위 그러니까 하위에서부터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의 중산층을 끼고 있는 그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예 하위 30%나 이런 쪽은 오히려 공공에서 더 집중적으로 공공 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주택, 공공이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모델들이 필요하고 그 한 30%를 넘어가는 수준에서부터는 이제 민간과 공급이 때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모델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보면은 어쨌든 지금 형태는 대부분 이제 뭐 공공이 그냥 단순하게 론을 그냥 그러니까 대출을 그냥 뭐 준다든가
하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공격적인 결합 방식들을 생각해야 될 때가 됐고 실질적인 민간의 자본과 공공의 자본이 같이 섞여서 움직이는 모델들이 저는 앞으로도 더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측면은 어떤 거냐면 어쨌든 민간이 공급해서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은 속도감이나 혹은 그게 실질적으로 공급 계획부터 해서 실행되는 데까지 시간이 일단 짧게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지와 수요에 맞춰서 빠른 공급들이 가능하게 되는 그 부분 측면이 있고 특히나 그 형태적인 것들에 대한 리스크들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유의 폭들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의 민간에게 100% 만졌을 때 가격 구조들이 계속 높아지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 그거에 따라서 약간 공공성들을 조금 더 회복하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공공자본들이 일종의 뭐 후순위나 이런 식으로 같이 펀딩이 돼서 들어와서 밑바탕들을 좀 맞춰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정지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개인 건물주들의 자산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측면에서도 그런 펀드들이나 그 기금들이 설정됐을 때 그런 자산들을 일정 부분 계속 유동화시키는 방식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에게 100% 소유되어 있는 구조들을 다양한 그 자원들이 그거를 공유하거나 지분화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유동시키고 그걸 방탕으로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거나 운영하는 주체들이 같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것들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질문에서 네트워크의 내적 그 관계들을 어떻게 그 구조들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은, 사실 저희도 그런 뭐 일종의 커뮤니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어떤 커뮤니티를 가지고 해서 그 모여져 있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보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아직 그런 연습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좀 더 기회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이미 어떠한 특수한 목적들이나 관심사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 폭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는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 쉽게 보면 요즘에 그런 팬덤 문화, 아이돌 팬덤 같은 문화의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주택이 기획되거나 공급되는 과정에서의 그런 공통 관심사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이 공급되거나 하는 방법들을 찾는다면 그런 것들도 하나의 기회가 우선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 영주 아파트의 활용이 고민인데 멀리서 그러니까 멀리에서 청년들이 오게 하려면 어떤 점을 가장 고려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방에 어떤 빈집들이 있는데 공동주택의 형태의 빈집이 있는데 거기에 청년들을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가? 아마 지방의 빈집의 고민인 것 같은데 대부분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모이게 되니까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빈집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질의 같은데 청년들이 오는 것이 목적인지 빈집이라는 상태를 개선하고 싶은 게 목적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지방 도시에서 보면 이제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은 당연히 낡아서 지역 분들이 안 가는 경우가 있고 청년들은 보통 자기들이 일하는 일터와 노는 곳과는 또 다른 곳에 있어서 안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청년인지 어떤 뭐 지방의 어떤 도시라고 하면 그 도시권에 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뭐 건물을 뭐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진짜 뭐 다른 아예 서울이나 완전히 다른 도시에서 부르고 싶은 건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타겟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 타겟이 정해져야 이 공간을 주거로 그대로 활용할지 아니면 일부는 뭐 오피스로 만든다든지 좀 문화 공간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네. 네,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이제 각자 많이 받으실 네. 건데 사실은 일종의 이제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청년 주거에 대한 공공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이제 공감대를 네. 좀 이루어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청년이 뭐 되게 약자거나 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려고 청년 주거에 대해서 막 네.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결국은 우리 이제 고 성장할 수 있는 세대들한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줬을 때 친구들, 저희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이제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나 도시 발전에 어느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거다라는 이제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서 요런 주거 세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요즘 세대가 사실은 되게 안정적인 산업 벨트가 있어서 이제 전문성을 네. 이제
안정적인 주거만 있으면 전문성이 이렇게 확장되고 약간 이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네. 이게 일반적으로 내가 생존을 위한 괜찮은 주거를 준다고 해서 이 기대에 부응할 만한 이제 청년 세대나 등등등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어바나이브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종의 약간 생존을 위한 주거 공간, 약간 주거 부동산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이 친구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솔루션에 대한 게 공급이 돼야 사실은 이제 지역사회나 다른 여러 계층들이 약간 이런 거 공급해줘야 얘네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구나. 이거에 대한 그런 이제 사이클이 순환이 돼야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이번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가운데 계속 토론해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공공에서 수도권 집중의 청년의 상대적인 소외가 되고 있는 지방의 도시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번 주제에 저희가 한번 한중일 사례에서 도심 집중의 주거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다뤄봤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쇠퇴한 외곽 도시에서의 청년들의 주거 또 그 지역에서의 주거와 지역사회의 결합에 대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재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안도 한번 토론의 주제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